그 당시에 클럽에서도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네. 많이 예.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방송보다 클럽을 95%를 클럽에서 한 것 같아요. 좀 서운했던 게 공중파, 아, 이렇게 말씀해도 되나요? 그 네네. 아, 얘기하셨대요. 감사? 그런 스케줄이 잡혔는데도 그걸 취소하고 행사를 다니셨고 행사를 보냈어요. 회사에서. 아, 회사가 뭐죠? 저희 연말에 초대받았거든요. 근데 시상식에? 시상식에 초대받았는데 그거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저희 행사 갔어요. 저희 행사 갔어요. 저희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연말에. 99년 12월 31일 날 저희. 아, 그래서 팀 이름이나 멤버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 뭐 이제 행사 같은 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아, 이제 뭐 픽스를 다 하고 네.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갑자기 아, 너무 좋아한다고 마이크 다섯 개를 준비하겠다 그래갖고. 왜요? 지옥인지 알고 있는데. 조이디, 조이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행사에서 전화기 왔어. 에, 정말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정말이요? 정말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노래만 알려지고 얼굴이 없는 가수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욕은 좀 하지 말아달라. 조 PD를 또 이제. 아니, 조 PD가 아닙니다. 뭐, 하이디. 뭐, 많아. 지니, 지니. 예, 지니, 하이디. 아, 근데 이런 에피소드 알고 계셨어요? 예, 그때 저도 뭐 많이 들었어요. 자꾸 정말 많이 들었어요. 헷갈리시니까 뭐 속도 상했고. 예. 네. 저희가 일단 안 알려줬으니까 잘. 아.